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저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독 791페이지 제4절 저당권 들어가겠습니다. 사마이럴 TV 7차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4절 저당권. 제1관 서설. 1번에 저당권의 의미, 사회적 작용. 1번의 저당권의 의미.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고 단지 관념상으로만 지켜하다가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물건이다.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양적 담보 물건으로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점에서 질권과 같다. 그러나 목적물을 점유하는 설정자가 계속하므로 유지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면 그 점에서 질권과 다르다. 저당권은 물질적인 지배를 직접으로 하는 물질권이 아니고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가치권이다. 이번에 사회적 작용. 저당권은 유지적 효력이 없어서 그 목적물은 소유자가 점유해야 이용하고 저당권자는 목적물의 교환가치만 파악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저당권은 특히 기업의 그의 설비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을 얻는 수단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금융 제공자의 입장에서 보면 792페이지. 그가 이자 형식으로 기업의 이윤을 분배에 참여함으로써 일정의 투자를 하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저당권이 기업에 대한 투자의 매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로마자 2번에 저당권의 법적 성질. 1번의 제한물권. 저당권은 타인의 부동산이 가지는 가치 가운데 가치 일부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다. 그리하여 원칙적으로 타인의 부동산 위에 성립한다. 2번 담보물권. 방갈비 약정 담보물권. 저당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담보물권이다. 나아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와 등기에 따라서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이 점에서 질권과 같고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과 다르다. 저당권은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 점에서 저당권은 질권과 같고 유치권과 다르다. 저당권에서는 설정자가 목적물의 저당권에게 이전하지 않고 계속 점유 사용한다. 즉 유지적 효력이 없다. 이 점에서 저당권은 질권, 유치권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양가격의 통일성. 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서의 공통적인 특성을 갖는다. 방갑 1번. 피담보 채권에 부정한다. 그리하여 계약의 불성립, 무효 또는 취소에 의하여 피담보 채권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거나 소급하여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는 때에는 저당권도 성립하지 않거나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 피담보 채권이 변제, 포기, 혼동, 면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피담보 채권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채권이 유효한 범위에서 저당권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나 저당권에서의 부정성은 질권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소 완화되며 따라서 장애에 발생하는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이 소정될 수 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그 부정성에 의해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 그 말소동기가 경유되기 전에 그 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유한 자라 할지라도 그 가압류 이전에 그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된 이상 그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 793페이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그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 방가로 이번에 피담보 채권을 초반한다.
그리하여 피담보 채권이 상속 양도 등에 의하여 동일성을 잃지 않고 승계되는 때에는 저당권도 승계된다. 그러나 물상보증인이 설정된 저당권은 그의 동의가 없으면 수반하지 않는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채무인수의 경우에 제3자가 제공한 담보가 소멸하는가? 여기에 관한 민법은 459조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그 경우에는 제3자가 제공하는 담보는 보증이든 물상보증이든 모두 소멸하되 다만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채무인수에 동의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번에 불가분성이 있고 4번에 물상대의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조문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챕터 할 때마다 이렇게 조문을 읽으니까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356조 저당권이네요. 저당권자는 채무자 등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냐고 채무의 담보를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357조 금저당 제1항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유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 이전은 최고액분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류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 기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않냐다. 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의무가 있는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한 과실 또는 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남녀의 사실을 통지하는 거 아니면 이로써 대응하지 못한다. 360조 피담보 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당에 대하여 원본의 이행을 경과한 후에 1년간에 하나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361조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를 하지 못한다. 362조 저당권의 보충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363조 저당권자의 경매 청구권 경매인 제1항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제364조 제3취득자의 변제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에 담보가 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물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5조 저당권자의 건물에 대한 경매 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그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건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하여 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 이를 정한다. 367조 저당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저당물의 저당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계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추출한 때에는 203조 제1항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368조 공동저당의 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수임자의 대위 제1항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부담을 정한다. 제2항, 전항의 저당 부동산 등의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한다. 369조 부동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시효의 완성 또는 기타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370조 중용규정. 214, 321, 333, 340, 340, 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을 준용한다. 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제1항 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2항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 등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372조 타 법률에 의한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한 설정된 저당권을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저당권은 조문 356조부터 372조까지고요. 매우 중요한 조문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한번 보여놓고 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